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고충 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최근 원도심 개발, 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시흥시 도시 여건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행정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민 최접점 기관인 동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관내 주요 현안과 생활 민원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 중심의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적인 데다 동에서 접수된 민원을 시청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과 부서 간의 소통의 어려움, 민원 처리에 대한 피드백 미흡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오늘 4월부터 동중심 생활민원 책임 실현을 위한 동장 신문고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에 접수되는 민원도 시에서 처리되는 민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시민이 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을 쉽게 알수 있도록 동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먼저 19개 각 동에 동장 신문고 전용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접수대를 마련하고 민원 전담 공무원을 지정 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선 또는 방문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 대장 관리, 부서 통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부서 민원 처리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민원인 안내를 의무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동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장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서와 동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에 내부 행정 게시판에 동장 신문고 탭을 신설하고 동과 부서가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각 동이 접수된 민원과 예찰 활동을 통해 발견한 민원 사항을 게시하면 부서는 중간 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동을 방문한 시민이 시에서 열리는 행사나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와 동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고와 동 차원의 선제적 민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찰을 통해 발견한 민원 현장에 접수 표식을 부착하겠습니다. 그간 도로의 포트홀이나 부서진 시설물 등 현장에서 발견 가능한 민원은 처리 현황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어서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동이 현장 순찰 시 발견한 민원 현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부서에서 처리 완료 후 스티커를 제거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 스티커 부착이 어려운 상황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접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민원 누락에 대한 교차 파악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와 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 신문고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동과 부서의 역할 및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부서와 동을 격려하고 접수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결과 회신을 위해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 민원 접수 빈도와 현황 관리, 처리 결과 안내율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 신문고를 통해 동중심 민원 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원은 시민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 행정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주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실천해 나가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